서구 코너. 이 서구 코너인데, 왜 남자 속옷은 보이는데 없어? 멀리서도 보이는 곳에 남자 속옷은 없어요. 남자 속옷은 안으로 들어가지 있는 거야. 그래서, 왜꼭 눈에 띄는 거는 여자 속옷이냐? 약간, 되게 의문을 가진 거예요. 그, 남자 속옷을 꼭그 들어와서 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것도 약간 그성 역할이라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보통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람들이 엄마들이잖아요. 그 엄마들이 장을 보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주 소비자라는 판단하에 남자 속옷을 별로 그 눈에 안 띄, 안 띄는 곳에다 두나 봐요. 왜냐면 나는 이 남자 속옷도 가끔 그 왜냐면 내가 어떤 거 입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 아, 생각 비슷하네요. 소비자가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약간 사실 저는 이제 속옷 살 때는 거의 팬티만 사거든요. 남자 옷은 팬티만 그 고르는데 그 오히려 저는 그 완전 그 러닝 티셔츠보다는요. 그 저는 그 T자형 러닝 티셔츠를 입어요. 이런 거 입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그 팬티하고 세트로 파는 그 러닝 티셔츠는 잘안 입어요. 러닝 셔츠는 그건 오히려 잘안 입고, 그리고 그건 약간 남자지만 약간 그 낯이 좀 야해 보이잖아. 그래서 안 입는 거고, 그 약간 여자 속옷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한데, 그, 여자들도 이런, 그, 이런 셔츠형 속옷이 있더라고요. 여자들도 이런 셔츠형 속옷이 있어가지고, 어? 근데 여자들은 저런 거 속옷 입으면 안에 또그 보정 속옷을 또 입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여자들의 이런 그 속옷도 약간 그 안에 보정장치가 있더라고요. 안에 보정장치가 있는 그런 속옷이 있어. 꼭 코르셋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저는 이제 그 코르셋 입는 그 방법을 얼마 전에 그 영화 아가씨 보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영화 아가씨에서 그 김태리 씨가 그 코르셋을 그 처음 입어보잖아요. 김태리 씨가 처음 입어보는데 김민희 씨가 그 코르셋 그 허리 쪽에는 그 끈을 꽉 잡아당겨서 그 허리 라인 완전 그 잘록하게 해주고 그 가슴 라인 그 살아있게 해주는 그런 코르셋 있잖아요. 그거를 입는데 되게 아 여자들은 저래서 그옷 입는 것부터가 되게 고통스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 뭔가 좀 측은한 마음. 되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좀 진짜 이쁘게 보이고 싶어서 되게 뭔가 미를 위한 고통? 아, 과장해주는 그런 효과구나. 어쨌든 그래서 그 되게 신기한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코르셋도 막그 진열대에 코르셋도 있고 약간 이런 셔츠형 속옷도. 그러니까 셔츠형 속옷도 그 안에요 그 약간 그 뭐냐 그 보정하는 부분이 있대요. 이 가슴 부분이. 그래서 그 약간 그 그러니까 그냥 옷만 있는 게 아니고 옷 안에 그 수영복처럼 있대요. 그 보정시켜주는 게 예전보단 편해졌어요. 어쨌든 그냥 그렇고 그 그것도 있는 거야. 그 약간 이제 그 코르셋하고 그 브라하고 그 합해진 옷 있잖아요. 그 코르셋 브라 그런 거. 그러니까 약간 진짜 옷처럼 생긴 거, 안에 옷처럼 입을 수 있는 거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입으면 완전 꽉낄것 같아. 아니 가슴도 끼고 허리도 끼고 완전 그 갈비뼈 그 갈비뼈 조이는 느낌이라면서요. 되게 숨쉬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아 비스티에
그건 이제 맞아. 그리고 제일 많이 그 진열이 돼 있는 건 아무래도 이제 그 브라인데, 그 되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개방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남녀 커플이 손잡고 그 속옷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막 속옷 구경을 해. 커플이 막 손잡고 와가지고 막 이제 여자가 그 속옷 고르는 거 옆에서 남자도 그냥 손잡고 되게 막 보고 있어. 약간 눈호강? 약간 그런 거 하는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 갔지만 옆에 여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진열대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더블 A컵, B컵. C는 별로 없더라고요. C는 생각보다 별로 없고 D는 없고 모르겠어. 속옷 전문 판매점이 아니고 그냥 마트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일반 마트에서는 주로 아줌마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D컵은 안 파나 봐요. 그리고 되게 대한민국 여성 평균이 A컵이라면서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A가 제일 많고 더블 A는 있어. 아, 근데 트리플 A는 없어요. 트리플 A는 없고 아, 표준 사이즈로 하겠죠. 그래서 B컵까지는 봤어. 근데 모르겠어. 이제 저는 남자니까 그 모를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디자인 모양상의 차이는 알겠는데 크기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 크기의 차이를 잘 모르는데, 그막그뭐 화성인 바이러스 렛미인 막 이런 거 보면 그 가슴 둘레 잴때뭐그 뭐냐 앞가슴하고 그 아랫가슴을 여자는 따로 잰다면서요. 왜냐면 그 초등학교에서 신체 검사할 때 맨날 그 가슴 둘레 잴때 남자들 잴때 여자들 나가 있으라고 하고, 여자들 잴때 남자들 나가 있으래. 그래가지고 아, 크기 차이가 둘레랑 컵이라고 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나는 왜 이거를 그 그러니까 가슴 둘레를 잴때 그거잖아요. 아무래도 그 안에 그 겉옷을 하나 탈의를 하잖아요. 상의 탈의. 그래서 그 이제 상의 탈의를 하다 보니까 그 나가라고 하는데, 차라리 신체 검사를 하는 날은 차라리 그 뭐냐 그냥 그 체육복으로 통일하면 안 되나 하고 싶기도 했어요. 왜냐면 체육복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없잖아, 옷에 따라서. 그냥 재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남자랑 여자랑 그 초등학교 고학년 될때, 요즘은 뭐 3, 4학년이면 약간 신체적으로 그 차이가 생긴다면서요. 그래서 좀 진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오히려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그 따로 갈라나. 그게 왜 그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할머니 선생님이었어요. 정년 퇴임 직전에.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랬던 것 같아. 그놈의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 그래서 안 좋은 거야. 하여간 저는 나중에 진짜 아들딸 골고루 낳을 건데요. 아들딸 골고루 낳으면 진짜 그냥 그 집에서는 그 진짜 살아있는 성교육을 좀 시켜줄 것 같아요. 진짜 그 남자 여자 골고루 나와서 그 서로 응? 서로 응? 부대끼고 뭐 하고 하면서 응? 그냥 이렇게 커간다. 그 약간 그런 걸좀 자유롭게 좀 가르쳐줄 것 같아요. 아, 해외 살아서 자유로웠어요? 부럽다. 되게 막 응? 응? 막 무릇한 그런 거좀 많았겠네요.